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뷔하기 전에 알바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. 제가 이제 간식 배송, 냉동 탑차부터 시작해서 은행 로비 매니저, 뭐 레스토랑, 뭐 떡갈비 공장. 그 옷가게에서도 일을 했어요? 네, 옷가게. 제가 동대문 옷가게에서 또 아르바이트 했었는데. 그게 진짜 캐릭터가 아니야. 아, 진짜 했었구나. 저 진짜 했었어요.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층에 제가 매출 1위를 진짜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주변에 저희 사장님 아시는 사장님들도 몰래 와가지고 우리 쪽에서 일하라. 스카우트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었어. 아니 그 다양한 곳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 혜준 씨가. 그만큼 오피스 빌런을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네. 기억에 남는 오피스 빌런이 있었나요? 때는 2005년도 신촌 명물거리 봉땡찜닭이라고 했어요. 봉땡찜닭. 아, 알죠 알죠. 그때 당시에 그 찜닭집은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. 제가 거기 알바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일하셨던 누나가 있었어요. 그분 한 9개월 정도 일하셨던. 상사지. 누나는 어느 정도 수입받으면 숟가락 젓가락이 정리하는 거 있죠. 이렇게 집어요. 닦아야 되잖아요. 막 닦아, 막 닦아, 오유, 타다다다닥 막 닦아, 막 타다. 다리에 나오는 정도. 딱 넣어요. 그럼 저는 이걸 하나 하나 닦잖아요. 그렇지.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하고서도 본인이 저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. 내가 닦고 있으면. 그러면 나도 이제 급해지니까 누나 따라야 되겠다. 수건으로 막 탁 해요. 탁 누나 다 됐습니다. 그러면 하나 하나 뽑아서 물기를 봐. 어머. 이거 물기 남아있잖아. 너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시집 잡는 거다. 어디선가 내가 일하고 있으면 뭐가 느껴져. 탁 보면 누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. 저 멀리서. 나 긴장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뭔가 서툰 행동을 하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.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. 지금 바쁘잖아. 약간 혜준이가 마음에 들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? 일부러 틱틱대고 좀 트집 잡고 나머지 숟갈 닦는 거 알려줄 테니까 남아 오늘. 그렇지 그렇지. 누나 마음이 그거였을지 몰랐네.